딴딴딴. 아, 근데 뭐 쓰려고 맞춘 거예요? 아는 사람요.
마지막은 좀 듣고 갈게요. 좀 어떻게 전개할지 좀 들어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플릭 나눠 그리고 네 요즘은 업데이트 된다고 하죠. 여기서 스플릿을 바꿀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이 밑으로 되네. 그러면 둘, 셋, 둘, 셋,
잘못 그렸다. 돌리기원? 어떻게 가는 거지? 그 카피를? 아,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아, 이렇게 붙이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패턴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계단은 좀 만들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간 겁나게 짜증나는 스타일을 만나. 둘, 하나, 둘. 트리플 클릭. 펜을 9개나 달아요. 그러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펜을 그렇게까지 못 따는 케이스 있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뭐 이상한 팔로워가 많아.
여기까지 확인 박자 비트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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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플릿. 둘. 자, 그 다음은 따라따라따라따라
둘, 셋, 넷.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제 다 됐어.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난이도가 대충 어느 정도 돼? 마지막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잠깐만. 중간에 어디가 좀안 맞는 데가 있었어.
내가 강경 으탄 내가 맞췄는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바꿀래. 이거 난이도 어느 정도 될까? 난이도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난이도를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까 저기 헷갈려는 거 같아. 똑같나? 쉬는 공간 없어.
잠깐만. 내가요, 이거 식구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식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동영상이 저장이 돼 있나? 네, 이거 19를 딱한번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난이도 책정 때문에. 내가 이게 19를 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닫고. 내가 이거 언제 19짜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비디오 파일이 있으면 이걸로 열고. 그때 내가 근데 이 GPF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내가 아마 A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약간 점수가 있는데. 9월이 아니었나? 뭐 9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9월에 했던 기록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날 찾으면 되고. 9월에 안 했네. 언제 했지 내가? 이 트래블 투표 2019를. 어쨌든 찾아낼 거야. 나는 한 적이 있어 이거를. 라그나로크. 8월에도 안 했네? 그럼 7월에 했나? 나 이거 7월에 했을 리가. 7월에 했었나? 뭐가 D가 나온 점수가 있는데? 아, 이건 과거의 풀송이고. 7월에 뭔가 한 점수가 있어. 여기 뭐가 하나 있네요. C 받은 점수. 아, 과거일이구나. 에이씨. 과거의 불송이었어. 여기 있네요. 7월 20일에 했던 거. 이게 19였거든요. 한번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난이도를. 보세요. 19회. 아, 싫어. 저기 봐. 너무 징그러워야 돼, 눈부시고.
이게 19거든요? 그래서 이게 19인데 지금 이게 만든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18 정도로 되거든요? 이게 한18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아마 18 정도일 거야. 이거 정도면 한18 정도로 보겠죠? 이거 한 18. 이거 한 18로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예, 스텝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이따가 낮에 죽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아, 오늘. 아, 장기 멘토인 은미님 생일인 것 같던데, 아까 생일 방송하는 것 같던데, 네, 생일 기념으로 장기를 두고 있더라고요. 뭐 이따가 낮에 뭐 장기 관련해서 뭐 하나 좀 물어보면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예, 오늘 이따가 그냥 죽전 가는 길에 한번 그냥 그 카톡 한번 보내봐야지. 방송 중이려나? 방송 중이면 그냥 방송에 들어가서 아, 근데 방송에 들어가면 또 써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따 죽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방송 마무리하고 그 오늘 16시에 페이님 방송으로 제가 출연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 일찍 도착하면 제가 방송을 켤 거예요. 만약에 조금 일찍 도착하면 좀 일찍 죽전에 가게 되면 제가 잠깐은 방송을 켤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시간 맞춰서 도착할 것 같으면 그냥 그 4시에 페이님 방송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커츠삼국지에서 봐요.